안녕하세요. 저는 입체미술을 전공하고 지금 현재 설치미술을 하고 있는 이선희라고 합니다. 일단 니팅 그래피티는요, 뜨개질이나 뭐 이렇게 코바늘뜨기 그렇게 따뜻하고 부드러운 털실들을 이용해서 형형색색의 그런 컬러풀한 그림들을 그려서 야외 공간에 보통 설치하는 것을 일컫는 말이고요. 지금 저희 따뜻한 수작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만들어진 이제 편물들, 뜨개질 이미지들을 이용해서 작품을 공공미술로서 이제 참여자분들하고 함께 작품을 제작해보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따뜻한 수작 자체가 사실 손으로 하고 있는 그런 작품 활동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민들하고 주민들하고 같이 공동의 무언가의 작품을 만드는 것에 큰 의미가 있었는데, 아무래도 2020년이 코로나가 발병을 하면서 이제 시민들하고 같이 모여서 무슨 프로젝트를 하는 게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에 프로젝트 중간에도 좀 멈추는 그런 일도 있었고, 그리고 오시기로 하셨던 분들도 이제 못 오시는 경우도 많이 생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긴 호흡으로 함께하는 프로젝트를 하기에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혼자 작업을 할 때는 뜨개질로 작업을 저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뜨개질이 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드는 그런 작업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물리적인 시간이 많이 드는 것을 주민들하고 시민들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편안하게 좀 더 많은 양의 작업을 한꺼번에 할 수 있던 장점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아이디어들도 많이 도출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비밀의 정원이나 모두의 정원이라는 컨셉을 가지고 제안을 드렸을 때 거기 안에 들어가는 이제 뭐 오브제 같은 것들이나 그런 꽃 이미지들 그런 것들을 좀 시민들한테서도 많이 아이디어를 받게 되었습니다. 원래 야외 공간에 들어갔을 때 좀 사용을 하기 위해서 좀 색을 좀 더 밝고 그렇게 명도가 높고 채도가 이제 화단 색들을 많이 사용을 했는데 처음엔 좀 당황하기는 했어요. 실내 안에서만 해야 된다는 그런 게 되면서. 그런데 야외에 이제 크게 설치하려고 했던 것들을 화분 하나하나에 심으면서 시민들에게 주민들이 이제 집으로 가져갈 수 있게 구성을 좀 바꾸다 보니까 작품이 보통 야외에 설치된 거는 비를 맞거나 바람 때문에도 이후에도 이제 사용이 불가능한 게 많은데 지금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또 지금 바라볼 수 있어서 계속 그 연결이 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이제 야외 공간에서 저희가 방문했던 게 9월 달에 원래 계획을 했을 때 약간 버드나무가 엄청 많이 그렇게 엄실되고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꽃이 거기에 비밀의 정원처럼 있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꽃의 이미지들을 차용하게 되었고, 강남문화재단이 이제 내세우는 슬로건이 미미 위에서 우리 모두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한 명이 개인의 공간에 정원을 가꾸는 게 아니라 모두 함께 가꾸어가는 정원이 좀 이제 문화재단의 성격이나 저희 프로젝트의 공공미술의 성격에도 맞지 않나 싶어서 우리 모두의 정원이라는 이제 그런 소제목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뜨개 강사 정숙희입니다. 네, 선생님의 제자 오상옥입니다. 네, 아쉬웠던 점은 그 코로나 때문에 수업을 하다가 중단돼서 그게 쭉 이어지지 못해가지고 회원들이 좀 빠져가지고 그게 아쉽고요. 그분들도 그냥 쭉 이어서 배웠으면 훨씬 더 실력이 향상됐을 텐데 중단되는 바람에 그게 아쉽고, 좋았던 점은 새로 오신 분들이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이 그걸 배움으로써 되게 기뻐하고 본인도 할 수 있다 그런 자존감을 많이 키워준 것 같아요, 그분들한테. 그래서 참 보람되고 좋았던 것 같아요.
다른 곳에서 수업할 때는 아무래도 큰 작품을 하거든요. 목도리도 큰 거를 뜨고. 그런데 여기는 이제 작은 꽃을 단시간 내에 금방금방 뜨니까 더 빨리 그 본인의 그 만족감을 더 느끼는 것 같아요. 다른 데서는 시간이 뭐 정말 세 번, 네 번 수업을 해야 한 작품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그날 오셔서 수업하시고 꽃 하나를 뜰 수 있고 뭐 해바라기 꽃을 뜨고 나비도 뜨고 뭐 사과도 뜨고 그런 거를 금방금방 본인들이 느낄 수 있어서 또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선생님을 이제 도와서 이제 참여하게 됐는데요. 그래도 이제 새로운 분도 좀 많이 오시고 또 이제 코로나 때문에 힘든 시기에도 그래도 많이 참석해 주셨는데 중단되는 바람 때문에 그 연결이 안 돼서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좀 좋았던 거는 저희가 보통 수업 때는 이제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 작품을 뜨는데 이번에는 이제 다양한 인간은 실로 이제 꽃도 뜰 수 있고 했던 게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보통 집에서 혼자 하시면 그냥 자기 혼자 하다가 힘들어면 그냥 포기하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 명이 같이 하니까 경쟁 대상자가 되잖아요. 저분이 예쁘게 떴으면 나도 예쁘게 떠야겠다는 그 경쟁이. 그래서 훨씬 더 좋았고 또 뭐 사소한 얘기, 어떤 정보 이런 걸 같이 교환할 수 있어서 좋은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또 다음 기회가 있다면 야외에서 조금 더 화려하게, 더 웅장하게,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작품으로 같이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남구 삼성동에 사는 프로그램 참여자 하수진입니다. 이 프로그램 참여하면서 선생님한테 뜨개질을 배우는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또 다른 분들이랑 같이 뜨개질을 하니까 또 함께하는 작업이라는 게 굉장히 생활에 있어서 활력을 주는 것 같아서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뜨개질은 저한테는 그냥 작고 혼자 하는 그냥 소소한 취미생활 이런 거였는데 이번 이 프로그램 함께 하면서 선생님한테 뜨개질도 배우고 그다음에 또 뜨개질 하시는 다른 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저한테는 너무 소중하고 행복하고 그런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또 이렇게 문화재단에서 너무 좋은 프로그램도 기획하고 또 진행해 주셔가지고 제가 한 이런 뜨개질한 그런 작은 작품들이 또 이렇게 너무나 멋진 작품으로 전시되는 거를 보니까 너무 뿌듯하고 네,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해 본 거는 처음이었거든요. 항상 뭐 전시회를 보거나 공연을 보거나 하는 것만 했었지 이렇게 참여해 본 거는 처음이었는데 참여해 보는 것도 또 나름의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다음에도 또 이런 기회가 있고 또 제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다면은 또 참여해보고 싶습니다.